그러면 먼저 각 교수님들의 인사 말씀과 함께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축하 인사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원장님 말씀은 한번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 보험 업계의 대부이시자 오랜 강의 경력을 갖고 계신 오영환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환 강사입니다. 이렇게 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의료원도 관문을 통과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이제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이다.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하나의 신병기를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또 일이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장과 어떤 도전 그리고 발전을 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만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험 문제 자동차 대인에서 1번 문제 같은 거 김행피보험자 자녀의 자기신체 사고 면부책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가 우선 문제가 확실히 있었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출제위원이 뭔가 자기의 편견에 어떤 기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두면은 오히려 정답이 이상한 결과가 되고 엉뚱한 결론을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쓴그 답안이 정상적인 점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다 하는 그 논리를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는 장담을 하건대 여러분들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는 제가 별개로 내기를 한다면은 내기라도 할수 있어요. 정말 소송 가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면책이 될 수가 없는데 출제한 사람 중에 어느 분이 그걸 고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게 했더니 나중에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본래는 제 답안이 좀더 유력하게 제시가 돼가 출제위원들끼리 상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출제 의도나 이런 것을 좀더 고려를 해가지고 둘다 정답으로 인정한 거로 그렇게 뒤에 후문으로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 수강생들 제나 우리 학원에 따라서 공부를 한 수강생들이 어떤 좀더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대인 배상에서 그 접근 방법에서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과 약관상 보상 책임 부분을 저는 항상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다만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통합 방법, 분리 방법 이런 게 있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쳐 주는데요. 이번에 출제위원도 결국 제 하는 강의 방식과 학습 방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방법이 꼭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대로 상당한 공감을 기본적으로 출제위원들도 이번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얻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 시험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에 보험개발원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더 이번 합격을 축하를 하고 좀더큰 발전과 성공을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